내가 이거를 갈 수가 있어. 어떡해. 형 안 돼. 형. 비켜서. 너무나 좋은 어머니셨죠. 하지만 나한테는 아니에요. 어머님, 결혼해서 지금까지 날 버러지 취급하고 천하다. 근본이 더럽다. 날 밟고 또 밟고 짓눌렀어요. 그런 시어머니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죽을 만큼 숨막히고 괴로웠다고요. 그런 시어머니를 내가 왜 감병해야 해요? 내 인생 망가뜨리면서 왜요? 그게 이유가 된다고? 어머니를 내다버린 이유가 된다고? 그게 이유가 아니야. 쇼스런 분류를 저지르고 그걸 덮으려고 어머니를 방에 감금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밖에 내다 버렸어! 그게 어떻게 다른 이유인데? 그래요. 그래요. 다른 남자도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면서 다 그렇게 된 거예요. 당신, 나 봐준 적 있어요? 나 한 번이라도 봐준 적 있어요? 내가 얼마나 미칠 것 같고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데 나 봐준 적이 있냐고요? 그래. 그럼 어머니를 모시게 한 내가 죄가 있구나. 영화야. 그래, 어떡할까? 어? 우리 여기서 같이 죽을까? 어? 그럼 어떡하지? 어?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? 형, 이러지 마. 그래, 흑련아. 어, 알았고. 수고했어. 그리고 길란이 내가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. 어. 뭐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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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. 어? 잠깐, 걸린 거야? 드디어 걸렸어? 걸렸어. 그럼 지 시어머니 갖다 버린 게 확실한 거네. 어? 와, 어떻게 부모를 갖다 버리냐? 이제 윤장아 사모님 이혼당하는 거 카운트다운 시작됐네. 소문이 사실이었구나. 소름 끼쳐. 그럼 우리 사모님 정말 이혼당하시는 거예요? 그런 거예요? 아, 그렇겠지.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. 강 사장님이 어떤 분인데 단지 이혼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. 그만, 이혼 말고 또 뭘 하신다는 건데요? 여보, 저기 길란이한테 아무 말 하지 마. 우리가 할 얘기 아니니까. 알았어. 집밭찍. 국미 씨, 기사 아저씨한테 얘기 들었어. 사장님이 나까지 잡들이 하실까? 아니, 난 사모님 시킨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나 쫓겨나면 어떡해요?
지금 그런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네요. 길란이 저녁 차려주러 왔어요. 있죠? 저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? 네? 확실한 건 조만간 강태윤, 윤장화 주연 평점 10점짜리 공포 영화를 보게 될 거라는 거. 그럼. 아, 아무튼 이번에 네가 활약이 컸다. 아주 장하다. 윤장화 많은 걸 까발린 게 다 네 활약 때문이었다면서? 아무튼 우리 동생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멋져. 응? 아, 왜? 샬록 홈즈보다도 더 멋지게 해결한 네가 왜 죽상이야? 윤장화 씨는 더 이상은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. 태윤 형한테서 버려지겠지? 그럼 홍윤 씨는 어떤 선택을 할까? 그런 생각이 들어서. 강 사장하고 잘 되겠지 뭐. 둘이 그렇고 그렇다면서. 야, 밥 안 먹. 누나는 그래서 더 좋다. 꼭 먹고 알 먹고 가재치고 드럼 잡고다.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? 전 그런 것도 모르고 편히 숨쉬고 편히 잠을 자고. 어머니,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지시한 대로 움직여라. 안녕하세요. 무슨 일이세요? 사모님 안 계시는데요? 사장님 지시 전달하러 왔습니다. 앞으로 사모님 출입 못하게 하라는 사장님의 명령입니다. 네? 일렉트론 시티 어디에도 사모님의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. 누구라도 사모님을 일렉트론 시티에 출입하게 하면 그 순간 모든 계약은 해지된다 말씀하셨습니다. 뭐? 일렉트로시티 출입 금지령? 윤장화 사모를 들이거나 말이라도 속는 사람은 다 잘린대. 뭐가지 댕감. 이야, 돈이고 권력이고 다 무상이네. 어? 나는 새도 떨어뜨렸던 윤장화 사모님이 하루아침에 팍! 이 곤두마치 줄 누가 알겠어? 어? 야. 아니 잠깐만, 근데 윤장화가 여기 출입 금지되면 곤란한데? 어? 왜? 아유, 폐가망신한 꼬라지를 지켜봐줘야지.